쉐도 얼굴 한번 밤새도 얼굴 한번 못 봤다나요. 아 그렇다면 내가 죄지사 만나 뵙고 넌 죽더라고. 아래 마을 사는 칠복이 놈이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영재 없지만 셋째 따님을 사랑하오니 사위감 없으시면 이 몸이 어떠냐고 졸라봐야지.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서 뛰어갔더니만 먹쇠란 놈이 눈물을 흘리며 엉금엉금키면서 아침 일찍이 죄지사 댁에 문을 두드리니 얘기 없던 애기 전 벌기만 맞았다고 넋두리하네. 그렇지만 나는 대문을 활짝 열고 뛰어들어가 요즘 보기 드문 사이가 왔노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육안 대청에 무릎 꿇고서 머리를 조아리리 죄진사 허탈하게 껄껄껄 웃으시며 좋아하셨네. 얼씨구나 좋다 지와자 절씨구 때리러구나. 천하의 호랑이 제진사 사위되고 예쁜 새시어들이 먹쇠란 놈도 밤새란 놈도 나를 보면이 일곱 개 복 중에서 한 개가 맞았다고 놀려대겠지 놀려 되겠지 놀려 되겠지.